어디지? 어, 본이다, 본. 본. 본팀. 멋있는데? 오, 멋있다. 본선수! 아! 본스턴트 우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본스턴트는 일단 강영문 무술 감독님이 정말 잘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팀들도 강영문 감독님이 인정하지 않을까요? 스턴트계 뭐 전설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문 감독님이 정말 잘했습니다. 사람이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제가 그분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발차기라든지 점프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딱 봐도 티가 납니다.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이었고. 발도깨비라고 들은 것 같아요. 발이 엄청 빠르셔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스턴트가 다른 팀들에 비해 실력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다른 팀들은 전혀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로아. 괜찮으세요? 저는 에이스들이 많아가지고요. 스턴트나 액션 자체를 다 잘해요. 실력적인 면에서는 본이 최고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나온 이상 1등이에요. 더 뭐 없습니다. 저희가 1등 할 것 같습니다. 본 스턴트는 무조건 1등이죠. 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액션 팀을 뽑는 슈퍼 액션의 MC를 맡은 슈퍼 MC 전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가 세계 최고인 시대를 살고 있죠. 아, 세계를 열광시킨 우리 K-콘텐츠를 만든 주인공들 중에는 몸을 아끼지 않고 정말 최고의 장면을 연출해낸 우리 스턴트 배우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액션 TV 되기 위해서 스턴트 배우님들의 진짜 액션이 이제부터 6주간 펼쳐지게 됩니다. 마음에 각오는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요 눈빛도 예사롭지 않고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게 티가 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승부욕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뭐야? 여섯 팀 모두에게 사전에 각 팀에 대한 실력을 평가해달라 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시청자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제작진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평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최고의 1위 팀은 어느 팀이며 가장 좀 부족할 것 같은 6위 팀은 어느 팀인지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우리만 아니면 돼. 3위 팀이겠죠. 궁금한데? 자, 먼저 그러면 제가 지금 발표할 팀은 1위 팀이 되겠습니다. 1위 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상하는 1위 팀. 1위 팀은 본 스턴트입니다. 본 스턴트입니다. 파이팅! 본 스턴트 팀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스턴트를 강력한 우승 후보로 생각한다. 강영묵 무술 감독님의 능력치가 워낙 뛰어난 걸로 안다. 옛날부터 이름도 많이 알리셨던 분이에요. 결정의 고수라고 보는 거죠. 아시아에서 넘버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잘해?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너무 잘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무술 감독님뿐 아니라 개개인의 배우 능력치 또한 훌륭하다. 극찬 1색이군요. 본 스턴트가 1등인데 일단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와. 스턴트맨의 생명은 민첩성과 빠른 판단력이겠죠. 그리고 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미션에 앞서서 이긴 팀에게 엄청난 혜택 슈퍼 어드밴티지를 드리기 위한 플래시태그 일명 술래잡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파크루로 이제 막 도망치고 이제 잡고 막 그런 거. 경기는 본선과 결승전 총 두 번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선 게임은 1대 3 공수 교대 게임으로 진행합니다. 정해진 구역 내에서 각 팀이 공격수와 수비수를 정하고 설치된 장애물을 활용해 1분 동안 수비수를 더 많이 잡은 팀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가 있고요. 양 팀 모두 수비수 전원을 잡았다면 마지막 수비수를 더 빨리 잡은 팀이 이기는 걸로 저희가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정한 공격수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공격수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공격수가 정해요. 지혜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공격수가 정해지고 나면 상대 팀의 수비수 3명을 그 공격수가 정합니다. 너 나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수비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나가겠다. 근데 우리는 여자가 두 명인데 어떻게 합니까? 나 시킬 것 같은데. 너 시킬 것 같은데. 네? 뭐 나다. 저도 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사전 투표 결과 1, 2위 팀의 대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재밌겠네, 베스트랑. 그러니까. 박훈이랑 붙으면. 빡세다. 뭐 이제 하이라이트인가요? 언젠가 올 것이 조금은 일찍 왔다. 글쎄요, 저희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 2위를 차지한 베스트 팀의 공격수 누군가요? 네. 황유현. 그러면 본스턴트에 어떤 분을 수비수로 지목을 했을지? 아, 애매하다. 일단 아, 고르기 힘들다. 예. 야, 이거 세다. 아, 이겨야죠. 아, 죽기 살기로 해야죠. 실력으로 이제 눌러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만 안 불리길 바랬죠. 일단 강영목. 강영목. 내가 나오다니 볼 수 있는 건가? 소부인들이 많잖아요.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그를 대체하실 분이 없다. 액션을 워낙 잘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 엄청 실력자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감독으로 활동하시면서 플레이어로서는 이제 안 하시는 감독님이시잖아요. 솔직히 좀 궁금해요. 좀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술래잡기라도 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저부터 오면 돼요. 저는 그냥 바로 잡힐 거니까. 엄살이신 것 같아요. 엄살이실 네. 것이다. 좋습니다. 다음. 김영민. 예. 아. 조혜경. 네. 아, 저 손으로 딱 닦는 게 딱 뭔가 있어. 포스가 있다. 지지 않을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 이런 명장면을 이거 어디서 봐. 역시 오오 가벼워요. 오, 가벼워요.
빠르긴 빠르다. 아, 효연이 형 넘어가는 거. 뭐 잡혔다고? 뭐야? 빠른데? 잘했어. 좋아, 좋아, 좋아. 진짜 빨랐어요. 잘하시더라고요. 뭐 사실 이게 액션은 아니지만 부딪혀볼 수 있었어서 저는 그게 참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현복 씨. 네? 괜찮으시죠? 아, 어, 그럼요. 아니 그렇게 알른 소리 하더니 너무 잘하시잖아요. 제가요? 예. 어. 감사합니다. 예. 예. 노장은 살아있다. 아, 네. 오늘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아, 자, 게스트 팀의 기록은? 자, 21초 17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선방. 21초만 그래도 강원님이 오래부터 해주셨네. 아, 그리고 이제 공수교대입니다. 공격수 누군가요? 아, 엄청 빠른가 보네. 아, 제일 빠른가 보다. 빠르게 좀 생겼어. 날렵하게 생겼어. 본 스턴트 수비수를 선택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이태영. 이태영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태영이 형도 빠르지 않네. 태영아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그다음에 이상철. 상철은 만만치 않은 텐데. 상철이 의외로 빨라. 아니, 김차이 이 세 명. 다 빨라 그래서. 수비수를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보다 느려 보여서. 아, 나보다 느려 보였다. 깜빡이 없이 훅 들어버리네. 그냥 이번에 완전히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자극이 조금 되더라고요. 아, 이거 우승기 싹 빼고 한번 해봐야겠다. 체력은 자신 있어서 디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헌각 1, 2등 싸움 박헌각. 콘서트 파이팅! 빠르다. 빨라 빨라 빨라. 몸 풀렸다 몸 풀렸다. 와, 오, 움직이는 거. 빨라 빨라 빨라. 진짜 빨라. 와, 진짜 몰아치네. 어, 찬이 몸 날리네 날려. 야, 빠르다. 진짜 빠르긴 하다. 어이어이어이. 잡았어. 오, 나이스. 오. 오. 아, 저절적이다. 오, 오, 좋다, 좋다, 좋다. 와, 나이스. 오, 오, 오. 저절적이다. 밑으로 바로 들어온다. 이게 밑으로 가는 게 전략이 되는 거 있네. 미안해 미안해. 나 밑으로 내려올 줄 몰랐어. 상대를 못 읽겠어. 밑으로 올 줄 몰랐네. 거의 비슷해 지금. 비슷한데? 역시 1, 2위 팀답게 박빙의 대결입니다. 베스트 팀이 21초 17. 본 스턴트 기록은? 18초 86! 18초 86! 자, 이렇게 해서 본 스턴트가 베스트를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두 팀이 한 작품에 도전하는 1대1 방식. 첫 번째는 액션 필름 미션. 두 번째는 라이브 액션.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심사하는데요. 명장면들을 재해석한 뒤 스턴트 연기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한 세 개의 작품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것들을 선정하신 것 같아요. 사실 다 어려운 장르거든요. 지금 우리 학교는 공조, 폴리스 스토리 이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조! 제남이야! 공조! 제남이야! 제남, 원, 투! 달리고, 해봐! 공조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저잖아요. 공조 1, 2 현빈대 역에 뭐 앞도 나하고 공조가 저는 제일 익숙하죠. 공조 3 가자. 네? 저것만 안 걸리면 될 것 같은데. 액션 씬이 있나? 정리. 준비. 준비가 왜 학교에 나와? 영화에 나와야지. 지금 우리 학교 다니면 베스트의 차이. 저 차이라는 좀 유리하니까 아마 저런 거 하나 올릴 것 같아요. 관제법 이런 거. 네. 제가 관절이나 이런 게 되게 유연해요. 막 이렇게 팔 같은 것도 이렇게 다 꺾이고. 지우학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귀나미가 이제 좀비 한 마리 이렇게 들고 막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기 나예요. 아니, 너가 있네. 방금 나였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은 아마도 우리 몽돌의 박진수 감독님, 본 스턴트의 강영목 감독님이 좋아할 만한 작품입니다. 아, 못해. 이건 못해. 어떻게 살려. 저건 진짜 합 잘 맞아야 돼. 폴리스 스토리는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본 영화고 저희가 하게 됐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좀 불리. 야, 폴리스 스토리.